그리고 아주 소규모 웨딩에 적합한 그런 드레스예요. 상체에 살짝 비팅감이 있지만 출소재의 그 순수한 아름다움이 많이 표현되는 그런 드레스라고 하겠습니다. 또 다른 하나의 트렌드는 시스루라고 하실 수 있고요. 그 상체를 가리고 싶은데 시스루하게 연출해서 굉장히 시원하게 보이면서 라인감을 A라인으로 연출돼서 굉장히 길어 보이고 늘씬하게 보입니다. 가장 또 선호하고 성장의 대상인 드레스는 백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드레스예요. 뒤쪽에 U자로 허리, 치골 위에까지 다 빠져 있어요. 박아주시면 대상을 많이 표현하고 싶은 드레스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. 아주 로맨틱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지금 최근에 웨딩 트렌드는 모티브를 많이 사용하고요. 요즘 페이스베일 연예인들도 많이 진행하시고 약간 로맨틱한 연출을 하시기에 가장 좋은 연출법이시거든요. 말라 보이는 드레스업보다는 조금 여성스럽고 몸이 볼륨감 있는 몸을 표현하시는 게 가장 포인트로 필요하실 것 같아요. 신부님의 뒷모습, 하객들이 10분에서 15분을 지켜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놓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뻐요. 지금은 벨라인의 드레스예요. 이 벨라인 변형된 디자인이 많이 들어와서 감성적으로 드레스를 표현되고 있고요. 상체가 시스루로 열려있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은 파트넥에 넥선에 등장하시고 계신데 파트넥이 지금 너무 사랑스럽고 또 여성스러워요. 지금의 그냥 러블리한 헤어와 굉장히 매치는 좋은 것 같아요. 뒷모습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게 베일이거든요. 베일로서 드레스에 부족한 면을 커버링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100점에 가까운 드레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이번 드레스는 실크 군단 드레스거든요. 리본 디테일이 가슴 아래 쪽에 있어서 굉장히 러블리해 보이는 듯하지만 무거운 소재감 때문에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가을과 겨울이 되면 코트를 입고 식장에 들어오시고 신부님을 만나러 오시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소재의 드레스들이 주는 매력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. 베일 너무 예쁘죠? 그 드레스의 색감과 베일의 색감 그리고 약간의 그 작은 플라워 모티브들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느낌을 뒷모습에서 연출해 주시는 것 같아요. 트레임 자체가 둥근 느낌이긴 하지만 살짝 익사각형의 느낌을 조금 줘서 멀리서 봤을 때 감각적